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대전지회가 기독교 유치원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 대전지회 회장 신명숙 원장은 기독유아교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재현 약사가 나와 동성애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과 동성애 합법화가 가져올 문제점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유아교육연합회는 1968년에 설립돼 전국에 14개 지회를 두고 유아교육법 등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